직접 소개하는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시즌2는 아주 대놓고 나온 성악곡들이 무려 10곡이나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성악곡들이 펜트하우스 시즌2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복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필 은별이는 우제타의 왈츠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아리아로 극중 무제타가 이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마르첼로를 발견한 무제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접시를 깨며 약간 소란스럽게 행동한 뒤 유명한 무제타의 왈츠 꽌도멘보 내가 길을 걸을 때면 이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이 아리아의 내용은 노래를 들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이미 헤어진 사이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여전함을 확인하죠. 펜트하우스에서도 천서진이 물건을 떨어뜨리며 약간의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주의를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하윤철과 마음을 확인합니다. 네, 굉장히 할말 하안이죠. 그리고 오페라에서도 무제타가 구두굽이 부러졌으니 어서 새로 사오라며 알친도로 영감을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사실은 구두 굽이 부러진 게 아니라 일부러 무제타가 굽을 망가뜨린 거죠. 펜트하우스에서도 천서진이 괜히 구두에서 삐끗하는 척을 하면서 하윤철의 반응과 분위기를 살핍니다. 하필 이걸 왜 은별이가 불렀을까요? 정말 이 곡의 내용이나 복선을 뜻하는 거면 또다시 오윤희를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이나 때리지 마. 두 번째, 천서진은 뉴욕 콘서트에서 한국 가곡 첫사랑을 부릅니다. 하윤철과 오윤희는 둘이 첫사랑인 관계이죠. 헤라클럽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초반 부분에는 그냥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드라마 말미 부분에는 주단태 천서진 약혼식에 헬기를 타고 내려와 하윤철이 오윤희와 결혼했다면서 내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총체적 당국이죠. 하지만 여기서 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드라마 첫 부분의 장면에서 천서진이 콘서트에서 첫사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주요 표현 수법인 수미상관을 적용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서진이 성대결절이 심해지자 아마추어 성악가 대역을 써서 독창회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소프라노의 소리가 나오지 않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들은 의문의 소프라노 박영란의 노래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리아의 제목은 바로 오페라 디노라에 나오는 그림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아리아 옴브레 레제레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악을 전공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곡의 내용은 결혼 당일 남편이 폭풍에 실종되자 디노라가 실성을 하게 됩니다. 펜트하우스 극 중에서는 천서진이 목소리가 성대결절로 인해 망가지자 실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곡으로 돌아가서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파트너 삼아 왈츠를 추며 상냥하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마치 상황과 노래 제목을 완전히 일치시키며 천서진의 독창회에서 노래 대역을 한 오윤희가
비밀 공간에서 천서진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를 거라는 암시를 준 복선의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서진이 20주년 독창회에서 선보일 곡은 바로 공연 첫 곡이 Una voce poco fa예요. Una voce poco fa는 방금 들린 그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아리아로 여주인공 로지나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지나는 린도르, 알마비바의 백작의 사랑의 노래를 듣고 북받쳐 오르는 기쁨을 노래하다가 문득 늙은 후견인 바르톨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는 온순하고 남에게는 친절하며 말을 잘 듣고 친절하고 정이 깊어요. 참을성도 있어요. 남의 가르침도 얌전히 잘 들어요. 허나 어디 내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독사가 되어 얼마든지 함정을 파서 항복할 때까지 괴롭혀 주겠어요.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감추어둔 표독한 기질은 그 시대상 젊고 서민적인 기질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알고 본다면 마치 천서진과 오윤희의 두 사람의 상황을 대변한 듯한 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윤희가 당하기만 하다가 천서진한테 복수하는 걸 노래로 표현하면서 앞으로 파멸을 이끈다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이런 살아있는 디테일과 고증으로 인해서 많은 재미를 주며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그리고 추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제의 성악곡이자 조수미 선생님께서 부르신 Una voce poco fa를 들어보시겠습니다.